안녕하세요, 심쿵입니다. 오랜만에 실험 요리를 해볼 건데요. 수제 어묵을 만들 거예요. 근데 그냥 만들면 재미없죠. 보통 여기서는 대왕으로 만들 건데 오늘은 대왕 요리가 아니라요. 어묵 라면? 어묵면? 그래서 오늘은 어묵을 가지고 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빠르게 만들어 볼까요? 재료는 400g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명태살 400g, 계란 1개, 그 다음에 후추 약간, 소금 한 꼬집에서 한 꼬집 반, 그 다음에 소주나 청주 약간, 전분 80g.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면을 짤 거기 때문에 물을 따로 준비를 했어요.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 재료에서 추가를 하시는 거는 양파, 당근, 채소들, 오징어 넣어도 되고 뭐 햄 같은 거, 뭐 다양한 부재료들을 넣으시면은 더 맛있는 수제 어묵이 돼요. 저는 오늘 면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 다 포기하고 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믹서에 생선살을 넣고요. 생선살은 다 상관없어요. 나머지도 저는 물기 제거를 따로 안 해줬어요. 오늘은 약간 수분감이 있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갈아주시는데 잘 안 갈릴 때는 청주나 소주 준비한 거 조금씩 넣어주세요. 아니면은 물 조금씩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계란 넣어도 돼요. 저는 면을 만들 거라서 완전 곱게 갈았는데 이렇게 곱게 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이 어묵 반죽에 먼저 계란을 까줍니다. 헉, 껍질 들어. 또 들어왔어. 또 들어왔어. 여러분, 장갑 안 낀 손으로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나머지 재료 다 넣고 섞어주면 돼요. 소금은 한쪽에만 간이 될 수도 있어서 소주에다 아니면 미리 맛술에다가 녹여가지고, 후추는 배후추 쓰는 게 좋은데 없으니까 그냥 후추 넣고 잘 섞어줍니다. 집에 큰 믹서가 있으면은 믹서로 같이 하는 게 좋겠죠? 내가 오늘 할 어묵 반죽의 농도는, 아까 반죽할 때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이것보다 살짝 질어야 돼. 원래는 생선 물기 꽉 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나 전분이 20%, 생선의 20%가 들어가고 물기가 짜진 상태로 원하는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저는 더 첨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선 물기 꽉 짜가지고 하세요. 전분이나 튀김가루, 부침가루, 밀가루 가능해요. 지금 주르르 흐르는 정도거든요. 이 정도로 반죽을 끝낼게요. 원래 그냥 어묵 만들 때 이런 반죽으로 어묵 만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저는 오늘 그냥 어묵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반죽을 짤주머니에 담아왔거든요. 기름에다 짜줄 건데 기름 온도는 어묵은 너무 세면 안 돼요. 젓가락을 했을 때 기포가 살짝 뽀글뽀글 올라오는 정도. 바로 시작할게요. 떨려. 잘 돼야 되는데. 오! 발라붙지 마, 발라붙지 마. 오! 오!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내 예상대로야! 면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딱 오늘 쓸 면만 만들어야 되겠어요. 나머지는 그냥 쪄 먹어야겠어. 오호.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예! 요건 다 익었으니까 빼줘야겠다. 오늘은 완전 성공적인데? 얘네가 너무 높은 온도에서 하면은 다 타버리고 너무 낮은 온도에서 하면은 얘네가 다 붙어버리거든요? 만약에 안 익었으면은 그냥 한번 데쳐줘야겠다. 이거 끓는 물에도 되겠는데? 와, 이렇게 성공적인 실험 요리는 또 처음인데? 너무 순탄한데? 오, 이건 망했다. 아, 너무 순탄한데? 괜찮아요. 저한테는 아직 많은 어묵 반죽이 남아있으니까요.
조금 놔둬야 돼요. 바로 건들면은 얘네가 조금 붙더라고요. 살짝 익을 때까지. 그리고 방금 물에다가도 해봤는데 물은 아니에요. 다 풀어져요. 왜냐면 제가 엄청 묽게 만들었잖아요. 조금 걸쭉하게 전분이나 밀가루 함량을 조금 높여가지고 물 수분을 좀 없애고 하면은 물에다가 넣어도 완자처럼 되거든요? 생선 완자? 근데 저는 완전 묽게 만들어가지고 물에다 놓으면은 다 풀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튀겨주시면 말랑말랑한 어묵이 되는 거고요. 높은 온도에서 바싹 튀겨주면 튀김처럼 되는 거예요. 저는 면을 만들 거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튀겨줄 거예요. 그럼 기름을 다 먹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원래 그러고 기름을 바싹 제거를 해줘요. 어묵 공장에서도 그러고 압축기로 기름을 다 제거를 하더라고요. 이제 키친타월을 깔고 와 진짜 면인데 그냥? 이번 진짜 대박 성공적 아니에요 여러분? 나 이거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요. 완전 그냥 라면 아니야 라면? 키친타월로 꽉꽉 눌러서 기름기를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으마으마하게 기름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흡사 유부 같아 유부. 이대로 좀 식혔다가 육수는 냉면 육수랑 우동 육수 준비했는데 뭐랑 먹지? 일단 둘 다 준비해서 볼게요. 요거는 냉면 육수. 진짜 면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우동 육수. 이거 진짜 우동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먼저 냉면 육수 먹어볼게요. 이거는 따뜻한 물에 넣어서 뚝뚝 끊긴다. 조금 더 오래 튀겨야 되는구나. 두껍게 하려면은. 뭔 맛이냐면은 유부 맛도 느껴지고 차가운 어묵 맛이고 그냥 이 냉면 육수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건 그냥 어묵탕 같은 느낌? 어묵탕 그냥. 근데 묘하게 이게 끌리는데? 냉면이? 근데 이거는 진짜 떡볶이에 넣어 먹어야겠다. 떡볶이에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은 실험 요리니까 어묵으로도 면을 만들 수 있다. 오늘은 성공했어요. 맛은 어묵 맛인데 조금 겉이 노릇할 때까지 튀겨야 되거든요. 좀 중약불에서 오랫동안 튀겨야 그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되는데 저는 면의 말랑말랑한 식감을 조금 유지시키려고 오랫동안 안 튀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운 육수에서는 얘네가 그래도 탱글탱글하게 유지가 되는데 따뜻한 육수에서는 좀 풀어지는 편이더라고요. 떡볶이나 이런 거에 넣어서 먹으려고 면처럼 하려면 두 번 튀기거나 어차피 튀김은 눅눅해지잖아요. 혹시 따라 하실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조금 튀기기보다는 그냥 두 번 튀기거나 해가지고 어차피 눅눅해지니까 튀김은 기름 쫙 빼가지고 좀 눅눅할 때 그때 이제 소스에다 섞어서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매운 떡볶이에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묵 국물도 괜찮은데 기름기 때문에 조금 느끼한 게 단점. 어묵에 더 많은 걸 첨가하면 더 맛있겠지만은 저는 면처럼 얇게 볶기 위해서 완전히 다 갈아버렸어야 돼요. 그래서 부재료를 넣으면은 그 면처럼 볶기가 힘들 것 같아서 안 넣었는데 청양고추 넣으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실험 요리는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그렇게 어묵 공장이 되어버렸어요.